화요일은 밤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 영탁의 신사답게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도진은 최유진, 고박민, 김상근 등 화요일은 밤이 좋아 화밤에 출연하며 등장부터 영탁의 신사답게로 멋진 가창력과 춤을 선보였습니다. 이도진의 신사답게로 화밤의 출연진들 모두 신사답게 안무를 즐기며 그야말로 떼창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의 이곳저곳에서 불쑥 나오는 영탁의 MMM 노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자랑스런 영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는 태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영탁은 이미 태국 프로모션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영탁은 태국 진출을 언제 예고를 했을까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어 구글 번역이라 좀 이상한 오역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태국어 원문의 구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예능들 다 한국 클럽, 네가 왜 그러나 많이 쓰는데 어떤 리듬이든 꼭 소장해야 할 곡이다. 곡의 주인은 트로트 슈퍼스타 가수 영탁이다. 이어 2월 21일 태국에서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곳에 분명히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한국어로 써있는데도 구글 번역에서는 네가 왜 그러나 라고 오역이 되어 있네요. 대략적으로 다시 번역본을 살펴보면 전국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예능 방송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노래다. 트로트 슈퍼스타 영탁의 노래이며 슈퍼스타 영탁이 2월 21일 태국에서도 기자회견을 갖는다 라는 표현인 듯 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영탁은 이미 태국 프로모션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한터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프로모션을 예고한 것입니다. 영탁의 태국 프로모션은 오는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탁은 우선 2월 21일에는 태국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많은 태국의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탁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해피 발렌타인데이라는 문구와 초콜릿, 쿠키, 얼굴에는 반쪽 하트를 그리며 나머지 반쪽은 손을 이용해 하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영탁이 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팬사랑 영탁이 또다시 태국에 진출한다니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화밤에서 영탁의 신사답게가 울려 퍼진 소식과 영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태국까지 진출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